우리가 요 잎에 노란 반점이 지금 생기고 있죠. 여기에 노란 가운데 아니 이 여기 화면을 보라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 그렇죠. 네. 만들었어요. 저절로 만들었어요. 저절로 된 거죠. 지금 가리 성분을 최근에 높인 적 없는가요? 에, 그 가리 성분을 지금 여기도 지금 아, 노란 반점이 생기죠. 네. 그러면 아래쪽을 더 내려가 봐야 되거든요. 자, 아래쪽을 내려갔을 때, 자, 여기도 지금 이제 생기고 있죠. 네네. 노란 반점이. 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노란 반점이 생기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가리 가다가 지금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토마토에서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얼룩은 만드는 게 아니죠. 네. 화면에. 네. 그죠? 가리 가다. 그럼 가리 가다가 되면 더워서 잘안 커요, 과일이. 과일이 살이 잘안 쪄요. 과일이. 초기에는 좋았는데, 지금에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시 측정기로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봐도 괜찮습니까? 네. 예. 자, 보겠습니다. 그, 지금 근근에 가까운데 양의 이시를 보는 거예요. 자, 63.1% 이시가 1.7이죠. 이시가 중간이니까. 이시, 그 다음에 온도. 온도는 19도니까 뭐 온도는 좋다고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표면에 있어서 좀더 내려갔어요. 이제 바닥층으로.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보세요. 수분이 높고 이시가 낮죠? 네. 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측정. 자, 수분은 45%, 이시가 1.7이면 아까하고 이시가 밑에 긴 낮죠? 아까보다 위에 밑에가 낮았나? 이씨는 지금 그대로예요. 1.7년. 네. 예. 그럼 수분만 낮아졌잖아요. 네. 수분만. 그러면, 19도. 그러면 지금 조금 더 들어가니까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배지. 1.7이면 1.7 내놔. 1.3으로 떨어졌죠. 네.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저쪽에 아버지 온실에는 위에가 수분이 낮고 이시가 낮고 밑에가 높아졌거든요. 지금 여기는, 비료를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아래쪽에 수분도 낮고 비료도 낮고 그게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 관리를 지금 이시가 밑에가 낮죠. 그러면 공급원 이시가 지금 공급원 이시가 낮다. 잔량 이시가 지금 며칠 가지게 되면 잔량 이시가 지금 현재 최고 맥시만으로서 황금을 농구에서는 2.4에서 2.5를 잡아야 되는데 도마도는 거기에다가 1.0을 더 얹어도 돼. 잔량 이시가 그럼 4점 자, 현재 잔량 이시에서 1.3만원 공급한 양이고, 예. 지금, 3.0 정도 들어가나요? 아니, 이시 얼마 나오나? 들어가는 공급은 이시. 지금 저도 나오는 거 재봤을 때는. 공급은 이시. 예, 그러니까. 공급 들어가, 우리가 10대. 2.1? 2.1 준다고요? 2.1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 아니요. 드리퍼에서 나오는 게. 그거는 제뭐 바보가 돼. 들어갈 때는 지금, 거의 3 정도 그렇죠. 설정되어 있는데. 3.0에서 1.3을 빼면 뭐래? 1.7이죠. 예. 그럼 잔량식 1.7을 먹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점 도마도는 비료를 더 먹어도 어지간히 다 캔대요. 예. 1.0 정도 더 먹어도 돼. 계절의 이식값이. 얘가 먹는 기준치를 짭짜리 같은 경우 지금 3.5까지 먹어야 돼요. 잔량이. 그럼 3.5로 만들라 하면 약 5점대 가까이 먹어야 되겠죠. 1.3을 합해야 돼요. 그죠? 그럼 1.3을 더 얹어서 계산하면 맞는다. 1.7이 남아있으니까 1.3을 합하면? 3. 그렇죠. 그럼 아래쪽에 지금 이시가 1.3이잖아요. 그 아래쪽에 지금 1.3이라. 턱없이 부족한 거라. 그럼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 그렇죠. 지금 수분 공급은 아주 잘하고 있다. 양의 횟수는? 몇번 줍니까? 지금 5회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잘하십니다. 하루에 5회. 아주 잘해요. 하루에 몇 회야? 5회. 5회가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내가 그 지금 8회인가 그렇고 내가. 안 먹는 걸 아버님 하우스 지금은 망쳐놨고 계속 줘가지고 측정기로 측정해서 함수량이 35에서 45% 제일 좋아요. 이제 고압적이죠. 그럼 잔량이 지금 밑에 놔야 되니까 뿌리 활동을 밑에 잔뿌리가 아주 좋아요.
김뿌리가 바위보다 잔뿌리가 아주 좋다. 네네. 그러나 잔량이 시가 너무 낮다. 네네. 그럼 잔량이 시를 당장이라도 올려야 된다. 네. 얼마까지 올려야 되냐? 지금 1.0을 더 올리면 그래도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면 0.5 정도 올려도 얘는 우리가 그 이제 올리기 전에 저 양액을 A통 B통을 떠가지고 밖에서 떠가지고 어, 물을 모두 가지고 저 핀 요거 빼버리고 한 폭이 한 곳에다가 주전자를 주면 돼요. 그죠? 양액을 우리가 밖에서 떠가지고 이 실을 어, 밖에서 맹물에다가 그 양액을 비료를 반반 넣어가지고 이 실을 올려요. 그럼 3.5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3.5를 며칠간 줘요. 여기다가 빼고 저거 핀을 빼고 그럼 공급하면 이제 이 3.5를 먹고 있겠죠. 그렇죠. 그 3.5를 줬을 때 이 실을 측정해봐요. 그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있으면 3.5를 올리고 그 3.5에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전 다른 거는 이제 3.5로 전체 하우스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포기에는 또 4.0을 줘요. 이 실을 그 비료물 떠낸 거 맞춰가지고 농도를 맞춰가지고 4.0을 다섯 포기 이렇게 요 한 드럽 요 자체를 주는 거죠. 한 배들을 4.0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양만큼 수분 체크해가면서 기계로 그럼 4.0을 주고 얘가 이상 없이 잘 먹어내면 잔량 시가 3.0 돼도 괜찮아요. 도마들은 제 잔량 시가 그럼 잔량 시를 지금 도마도 같은 게 2.4가 아니고 3.0이 더 좋아요. 그럼 이 시가 많아가 얘가 너무 살이 쪄 있다. 그러면 요 그늘을 찌우면 돼요. 천장에 그늘하게 쳐도 괜찮아요. 그럼 이 시가 낮은 게 우리가 이파리가 힘이 없어지고 도마도가 안 있고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시가 높 도마도 같은 경우는 1.0이 더 높아도 괜찮아요. 겨울에는 1월 17, 1월 15일이 계절의 이 시값이 잔량 이 시가 2.7. 그러면 10월 15일이 2.1. 그럼 겨울에 가면 늘어나는 거죠. 그럼 4월 15일이 2.1이에요. 그럼 여름에는 7월 15일이 1.8이에요. 거기에서 1.0을 더해도 도마도는 괜찮다. 그럼 계절의 시값보다 도마도는 잘 먹어내고 소화를 잘 시키는 작물이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해가지고 해라. 시험을. 근데 왜 이 시값을 더 먹어야 되면 일조량이 줄어들면 얘가 그 빨아들이는 시간이 적어요. 그렇죠. 네. 흡수 시간이. 흡수 시간이 적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먹어야 된다. 겨울에는. 여름에는 양이 적게 계속 많이 먹어야 된다. 여름에는. 그게 잔량시가 1.8. 이제 겨울이 되니까 지금부터 11월, 10월부터 일조량이 완전히 팍 줄어버리겠네요. 그게 일조량이 전혀 강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거죠. 광합성할 수 있는. 예, 광합성을 해서 기공을 정산작용 시간이 줄었다. 정산작용. 그래서 잔량이 시가 많으면 너무 많으면 얘가 못 견디고 부족하도 얘가 휘발이 없어요. 지금은 얘가 힘이 없죠. 그렇죠. 전에 요 아래 클 때보다도 어릴 때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요 머리가 힘이 없죠. 색깔이 희득그리하니 별로죠. 진녹색 아니고 약간 연해져 버렸죠. 전에는 여기 클 때 진녹색으로 다 컸거든요. 꽃 피는 것도 힘이 차고 그랬는데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뚝 떨어져 버렸다. 그럼 왜 그러냐? 뿌리에서 가져온 양수분을 그 여기 도마도가 먹어버리고 그러면 잎이 먹는 것이 양이 적다는 거죠. 양이 적으니까 잎 두께가 얇아지고 잎 두께가 얇으니까 뿌리를 내린 영양식이 적어서 뿌리에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힘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은 힘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오늘이 2023년 11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 더 올라가야 되네.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름에는 요 밑에 건 심어가 어릴 때는 상당히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지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서 도마도는 따라 먹고 올라오고. 여기까지 양분이 그렇죠. 많이 안 간다는 소리죠. 아니요. 저 먹는 시간이 줄었어요. 먹는 시간이. 횟수, 양의 횟수도 줄이버리고 낮에 정산해서 뿌리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수분 날리고 영양 축적하잖아요. 그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의 횟수는 줄였는데 그러면 농도를 올려서 그 이시값을 올려줘야 돼요. 살이 찌도록. 그러면 잔량 이시가 지금은 도마도가 2.4 정도가 오늘 위치다. 그런데 거기서 1.0을 더해도 괜찮다. 도마는. 도마는 잔량 이시가. 그럼 1.3을
그, 저, 1.0을 던지려고 하면, 2.4에 1.0을 던지면, 3. 3.4. 그렇죠. 예. 예. 2.4, 3.7이죠. 잘랭시가. 2.4에 1.0을 던지면, 아, 3.4 되겠네요. 예. 3.4 정도 잘랭시가 돼도 최고의 맥시멀이다. 거기서 우리가, 시험해보고 해라. 배지에. 예. 몇 폭이면, 여기 한 배드만 시험해보면 되겠죠. 배지에. 예. 예. 양액을 1A통, B통 양액을 떠서, 그 물에다가 혼합을 해서 이식값을 맞춰가지고, 그걸 주진자라고 요 살살 줘가지고, 여기서 일주일 시험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적용하고. 그죠? 그리고 생장점이 진하게 진녹색이 돼야 된다. 진녹색이. 그런데 지금 요 위로 보면, 요 위쪽으로 보면 얘가 안 웃어요. 히드끄리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 알로 가면 참 좋아요. 색이 진하고. 그런데 지금 연해지고 있다. 그죠? 탄수화물이 부족해지고 있다. 탄수화물이. 적게 먹어서 일어난 일은. 그럼 얘도 지금 연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도마도 딸 때 되면 무게가 작게 나고 당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도마도 수확할 때 되면. 네.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엄청 좋다. 요 아래까지는. 그러나, 앞으로 오는 거는 가리 가, 질소 부족 가리 가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질소는 탄수화물 만들어가지고 강압 속에서 탄수화물 만들고. 그러면 질소를 다 써버리고, 횟수도 줄이고, 이제 적게 먹으니까 흡수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럼 흡수 시간이 줄어든 만큼 농도를 진하게 먹어야 된다. 잘랭이실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님하고 같이 와서 보니까, 도마도 정말 그림같이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여기 절간이 늘어지면, 절간이 늘어지면 비료가 부족하면 절간이 늘어져요. 비료가 부족하지면 웃자람 현상이 벌어져요. 잎 두께가 얇아지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안 좋아요. 이 잎은. 이 잎은 힘이 없고 안 좋아. 그런데 요것도 힘이 좀 줄어들었고, 그럼 여기까지는 힘이 그대로 차 있어요. 그러나 잎 속에 질소분이 없어지고 가리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도마도가 난중에 되면 살이 안 쪄서, 끝이 가늘어져요. 요 끝이. 요 끝이 살이 안 쪄요. 여기 야외죠. 여기 끝이 살이 잘 된 것들을 보면 요 끝이 동그란 살이 쪄요. 요거 잡고 요 끝이 사는데. 지금은 얘는 어떤 형태냐면 여가 크고 얘가 작아져요. 끝이. 끝이 가늘어져 버려요. 지금 보면 요거는 살이 안 차고 요 푹 꺼졌죠. 요런 다리. 네, 그렇죠. 요런 현상이 요 울룩불룩하죠. 요 꺼졌죠. 그럼 입 두께가 얇다는 소리죠. 지금 현재. 그래서 타이밍은 정확한 타이밍 왔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라. 방법은 이식값을 올려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 뭐 이슬 안 맸던가요? 이슬 방울, 물 방울. 여기 이슬 방울, 물 방울. 그런 건 별로 못 봤네. 아침 일찍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물 방울 맺으면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거든. 물 방울 맺으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배가 고파서.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주 좋다. 그러나 지금일 뿐이다. 지금일 뿐이다. 후가 없다. 그럼 겨울에 더 먹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으로서는 우리 아드님 요 도마도 농사 잘했습니다. 그런데 상단이 지금 절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죠. 이게 쭉 늘어난 게. 그죠? 여기서 절간이 늘어나고 있다. 비료가 부족해서 그래. 아래쪽에는 절간이 좁다는 거죠. 여기 절간이. 비료가 부족하면 절간이 늘어난다. 키를 키운다. 잎 두께가 얇으면. 그렇게 해서 그 공부를 한다면 유튜브에서 황금알랑법을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절간이 엄청 늘어났죠. 이거 여기 쭉 늘어났죠. 절간이. 예. 그럼 여기도 절간이 팍 늘어나고 있죠. 원인이 뭘까요? 잎 두께가 얇으면 키를 키워요. 잎 두께를 늘리면. 그러면 하엽은 또 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얘가 대사작용할 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잎 두께 얇고 길이 짧고 그러면 적게 먹고 그 악순환이 되면 난중에 되면 급격한 노화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은 좋다. 그러나 키만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식값 올리고 시험을 해가지고 올려도 되고 바로 올려도 된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